아마 제목만 들어서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주행성에서 이단 점프하며 물속도 다니고 사막도 다니고 우주선도 타는 게임이라고 말하면 아 하며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유쾌한 티에 슈아슈아.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 소환 게임은 자인드 슬리나입니다. 1986년 11월에 테크노스 저편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자인드 슬리나라는 이름의 현상금 사냥꾼을 조종하여 여러 행성과 우주를 여행하고 적을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마치 게스타와 똑같이 여러가지 종류의 행성을 돌며 적을 쓰러뜨리는 형식입니다. 장르는 런앤건과 벨트 스크롤을 합쳐져 있습니다. 해외판은 솔러 워리어라는 제목으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배경인 여섯 행성들은 각각 고유의 분위기를 갖고 있어 다채로운 느낌을 주며 주인공 자인도 파워업을 입수하여 다양한 무기를 바꿔가며 전투를 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테이지 보스를 해치우고 제국군의 기지를 폭파하여 지상전을 완수하며 이어서 나오는 우주전 스테이지에서는 슈팅 게임으로 바뀌어 자인의 전투정을 조종하여 적기를 격퇴하게 되는데 이것도 단순하지만 나름 할만했습니다. 이 슈팅 파트는 테크노스 저편의 유일한 슈팅 게임입니다. 다만 해외판에서는 행성 선택이 삭제됐고 가상의 행성 대신 태양계의 행성들을 도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외판에서는 이게 태양계 행성 맞나 싶을 정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 플러스 에너지바 방식의 게임이며 적의 공격 패턴도 단순하여 난이도는 낮습니다. 캐주얼 게이머가 즐기기 적당한 정도입니다. 대신에 물량 공세로 나오는 구간이 대부분이며 적인 제국군 외에 각 행성의 원생 생물들도 자인을 공격함으로 방심하면 안됩니다. 특히 녹색 갑옷을 입고 광선검 등을 장착한 엘리트 적은 이격의 주인공을 해치울 수 있어 주의 대상입니다. 보스 역시 자인을 한방에 보낼 수 있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슈팅 스테이지에서는 모든 적이 한방입니다.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10초짜리 시한폭탄을 설치한 뒤 그 10초 안에 우주선에 탑승해야 합니다. 다행히 탑승 난이도는 낮으므로 별로 문제되진 않는데 일부러 시간 끌면 목숨 하나를 잃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클리어가 아닌 스테이지 중간에 60초짜리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그 60초 안에 클리어해야 합니다. 자인은 방탄복과 풀페이스 헬멧으로 원래의 외모가 철저히 가려져 있는 데다 그 디자인이 메트로이드의 주인공 샤무스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도 현상금 사냥꾼으로 똑같습니다. 게임의 발매 년도까지 1986년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이 저쪽을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서로 게임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 별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다운타운 열혈무러에서 한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 중에 이 게임의 제목을 그대로 갖다 박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열혈 삼국지에서는 습득할 수 있는 계략 중 하나인 부자 인두지개로 패러디 되었습니다. 사용 시 기계 갑옷을 착용해 누적 상태가 되고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인디 개발자에 의해 PC로 비공식 이식되었습니다. 여기선 슈팅 파트가 원작에 비해 매우 극악한 난이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인드 슬리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목만 들어서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주행성에서 이단 점프하며 물속도 다니고 사막도 다니고 우주선도 타는 게임이라고 말하면 아 하며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목이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의 오락실에서는 그냥 스타워즈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곳도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게임의 제목이 아직도 스타워즈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추억 소환 게임은 자인드 슬리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